앞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동굴한 아, 네. 동굴한 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옛날 뭐 대학동구 훈바부대를 불고 다녔었던 이번에 외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가볍게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신이 직접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외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가볍게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신이 직접 카메라된 일단 뭐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선수라고 예. 카메라된 일단 뭐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선수라고 예. 양말을 신고 있지 네. 않은 걸로 확인해드립니다. 공풀이하듯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다시 한번 탑에서 지금 뭐 한 선수는 뭐 5번 혹은 뭐 엘리트 체계에서 엘리트 선수에서 얘기하는 5번에 가까운 성향이긴 하지만 네. 일단 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5번 혹은 뭐 엘리트 체계에서 엘리트 선수에서 얘기하는 5번에 가까운 성향이긴 하지만 네. 일단 팀이 어쨌든 생활체육에서 항상 생활체육 대학생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상황 이상을 나가는 팀인데 뭐 제가 무슨 축이 있었는지 앞서서 그냥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3x3라는 네. 종목에 잘 맞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렇죠. 반면에 네. 당국대 가스마 선수들은 조금 신장이 작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참...